자, 10번은 뭐, 여기서 바로 꾸며주니까 논이 정답이겠죠. 그죠? as 이하로서 알려진이라고 해석이 되죠. 세계의 패컬티는 이제 영역이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B냐 D냐예요. 자, 여기 밑줄 꺼 볼까요? 우리가 주어 다음에 여기 현재 시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절이 나오면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는 다쓸수 있다 그랬죠. 시제는 다쓸수 있다. 단, 뭐만 못 써요? had pp만 못 쓰죠. 왜?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가 없기 때문에. 기준 과거가 없기 때문에. head pp는 못 씁니다. 맞죠? 우리 앞부분 1강, 2강 하면서 시제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얘가 과거일 때입니다. 아이고. 얘가 과거일 때는 이 동사는 뭘쓸수 있어요? 과거 써도 되고, 대과거 써도 되죠. 뭐 대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had pp를 쓰는 이유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종속절에서 had pp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이건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거야! 라고 그냥 조금 강조하는 의미로 쓴 것뿐이에요. 과거를 쓸 건지 had pp를 쓸 건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둘다 써도 맞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맞아요. 왜? 내 입장에서는 만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은 과거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단, 주절에. 주절에. 그러면 주절에 head pp를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ead pp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과거와의 시점 대조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더랬었지. 그러나 그러면서 과거 시제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는 거야. 쓸 이유가 없는데 썼다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뭘쓸수 있을까요? 뭘쓸수 있어? 1. 현재 시제 쓸수 있죠. 왜? 일반적 사실이면, 과학적 사실이면, 속담이면, 진리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거잖아, 현재 시제는.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D번이 맞아요. 그런데 D번을 써서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 B번 한 사람 있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박수. 물론 틀렸지만. 4번이라고 맞췄는데, 얘 2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못하고 4번을 썼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B번을 쓰고 틀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야. 4번, 요거 과거니까 워즈 써야지. 정답 D번. 이러면 큰일 나요. 2주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됐어요. 과연 이게 일반적인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쓰고 틀렸지만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일반적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정답이 D번이냐? 초기 철학자들이잖아요. 초창기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죠.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아니잖아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똑같아야 현재 시제를 쓸수 있죠. 일반적 사실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치? 초창기 철학자라고 했으니까 워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